대한민국 스타트 창업 성공 공식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 이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예, 오늘 네. 굉장히 아주 멋진 남성분이 예, 나오셨어요. 예, 예. 창업자분을 모셨습니다. 회사 이름이 바틀. 아, 예, 이거 바틀. 병인 것 같기도 하고, 영어로. 예. 예. 바틀, 주식회사 바틀의 한승수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4월에 이제 IT 창업을 하고 3년 정도 거의 10번 이상의 그 앱 서비스 피버팅을 하다가 아, 네. 아 10번 이상? 예, 예. 하다가 2018년부터 네. 2019년까지 예, 맞습니다. 어, 예. 아, 정확히는 이제 20년까지죠. 20년까지. 예. 하다가 이제 20년 이제 6월에 당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코로나 열풍 그 코로나로 이제 골프 열풍이 불었던 그때 그 MG를 대상으로 이제 네. 골프 동반자 매칭 서비스 골프 피플을 출시를 해서 계속해서 스케일업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이제 골프 동반자 매칭뿐만 아니라 이제 골프 시장에 이제 가장 큰 파이를 차지를 하고 있는 이제 8조 원의 그린피 결제 시장을 디지털 혁신하기 위해서 이제 티마트라는 앱 서비스를 통해서 그 저희 서비스를 지금 확장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그 스타트업 주식회사 바틀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조금 더 대체 우리 고객은 이제 누구예요? 이제 골프장으로 기본이죠? 네, 이제 네, 맞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골프장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골프장 사장님은 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아, 예. 네. 골프장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한테 가입을 하는 가입 절차, 네. 그리고 가입하면 대체 어떤 서비스를 해준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골프 시장은 8조 원의 그린피 결제 시장이 언제까지 그 후불 결제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거의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호텔도 우리가 자고 나서 결제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이제 대학생들도 호텔을 가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소득 수준이 이제 증가가 하다 보니까. 네. 호텔이 이제 부자들만 가는 어떤 숙박시설이 아니라, 대중화. 그러니까 뭐, 금액만 좀 싸다면, 나도 한번 가볼 수 있다고 했던 시점이 한 2013년 정도에 이제 데일리 호텔 같은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앱으로. 호캉스가 아니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예, 예. 그 앱으로 이제 결제를 네. 하고 가는 시장으로 전환이 되었듯이, 저희는 사실 골프 시장이라고 하면, 부자들만 좀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던 때가 불과 코로나 전만 해도 그랬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대중화의 기로에 이제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린피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좀 대중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 그린피를 이제 저희 티마트 앱에서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할인율을 높여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그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고객은 기존에 있던 그 좀 부유한 고객군이 아니라 골프 시장에 이제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어떤 2030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대학생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단은 골프장하고 제휴가 돼서 골프장에서 뭐 그 예약이라든지 그린피 결제라든지 가능하게끔 시스템 연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사용할 일반 고객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자꾸 숙박이나 이제 여행 쪽으로 좀 비교를 해서 네.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호텔도 과거에는 이제 여행사가 그 빈방들, 떠리방들을 판매를 하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일리 호텔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남아있는 방들은 어쨌든 못 팔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빵원 처리되는 재고를 쌓을 수 없는 그 산업군의 특성상 그런 오프라인 에이전시들이 이런 판매 방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방식을 이제 온라인 플랫폼 했던 게 이제 뭐 데일리 호텔이나 야놀자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재 골프장이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오프라인 에이전시들이 그 물량을 소화해서 어떤 전화 영업이나 뭐 네이버 밴드 아니면 문자 같은 것들로 이제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온라인 오픈 플랫폼화해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골프장들은 훨씬 더 많은 판매 기회를 갖게 되고 네. 소비자들도 그냥 버려지는 골프 그 티오프가 뭐 전화나 문자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실시간으로 저희 앱에 접근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들은 더 많은 그 판매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저희 쪽으로 제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 좀 질문하신 거에서 조금 다시 돌아와 보면 네. 지금은 현재는 마치 뭐 리멤버도 처음에 수기로 입력을 했듯이 네. 저희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완전 자동화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데일리나 위클리로 지배인분들한테 그 적당한 가격을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까 전에 저기 IR 발표할 때 뭐 데일리 호텔 같은 골프장 저기 골프 그 빈 시간 네. 그 오픈 플랫폼이다 판매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아, 예. 얘기했으면 오히려 더 아, 직관적으로 예, 예. 와닿을 예, 수 맞습니다.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IR 시장 규모도 더 증작이 예. 되고 맞습니다. 예. 그 IR에서 저희가 이런 타임딜 티오프 판매보다도 네. 이제 예약 관리 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옮겨온 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골프장 지배인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아마 한 명일 텐데요. 네. 되게 상식적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골프장이 이제 카카오 골프나 엑스 골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약 플랫폼들에 네. 공개를 한다고 치면은 이 채널을 하나하나 더 열면 열수록 사실은 그 판매 가능성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그 지배인분들도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 그 오픈되는 채널이 늘어나면 날수록 자기들은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너희가 그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주니까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겠네라고 공감은 해주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 골프장 그 예약 운영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낙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채널 하나를 오픈하는 것조차도 관리 포인트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30개 구장을 해보니까 막상 생각보다 골프장 수를 늘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업 포인트라고 하면 이들이 진짜 갖고 있는 그 페인 포인트가 단순히 많이 파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단순히 우린 타임딜 커머스를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골프장 예약부터 결제까지 모든 절차를 자동화하겠다는 네. 쪽으로 좀 IR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그 네. 예,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예약 그 관리 시스템은 다 만들어져서 서비스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 현재는 기획 단계이고 예, 지배인분들의 그 니즈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땡 처리를 하기로 죄송합니다. 땡 처리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 건가요? 네. 타임딜. 타임딜. 타임딜로. 죄송합니다. 타임 커머스. 네. 이거를 하고 있는 골프장의 개수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의 그 티타임을 팔고 계신지. 예. 그 지금 현재로서 30개 정도의 구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지방은 아직 그 저희가 진출을 한 적이 많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수도권에 오히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네, 수도권 유지. 예, 맞습니다. 그만큼 저도 사실 이렇게 제휴를 나섰을 때 골프 시장이 워낙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휴가 되겠냐라고 저 스스로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골프장이 뭐 내가 돈을 싸들고 가도 안 뚫리는 그 시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 내가 이 한 개의 구장에서 많이 팔아주는 게 옆 구장에 이제 소문이 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 속된 말로 뚫리는 예,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샌가 이제 제휴 구장을 늘리는 것보다도 이제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금액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약 관리 솔루션을 빨리 혁신을 해야겠구나라고 좀 무게중심을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도 현재 어느 정도를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뭐 성수기에는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의 티오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비수기 때는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만 지금 팔리고 있는데 사실 그 저희가 서비스를 확대함에 있어서 좀 투자 유치가 상반기에 좀 마무리가 되고 좀 더 그 할 수 있었던 좀 그 기회가 있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좀 확장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골프 시장이 이제 한 2년 정도 굉장히 호황을 맞다가 좀 주저앉았다고 생각하는 게 시장의 좀 반응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복귀를 해보면.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희는 그 단순히 소비자를 늘리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골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좀 더 그 솔루션으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좀 더 그 저희 아레나를 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하루에 뭐 두세 건, 뭐 한 건에서 뭐 두세 건 정도 일어나면 거래 건수는 이렇게 크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 구매하는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효익이나 뭐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단가적으로 어느 정도 뭐 좀 디스카운트가 된다든지 예. 뭐 예약이 안 되던 골프장이 예약이 좀 편하게 예약은 아직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단가적인 측면이나 어느 경제적인 효익이 있어서 고객들이 계속 이거 재반복 구매를 네. 하고 있는지. 저희가 네. 실제로 처음에 3개의 구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지표가 안 나왔으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또 피버팅을 했을 텐데요. 진짜 한 3개의 구장을 가지고도 재구매율이 한 20%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네. 그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저희의 그 서비스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계속해서 이용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질문이 좀 그러니까 그 타임 커머스가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얼마나 더 싸요? 아 예예. 예. 뭐 경제적 효율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재구매를 할 거예요. 저희가 비수기 그러니까 예컨대 뭐 혹석이나 이제 혹한기 때는 네. 심지어 거의 40~50%까지 그 정상가 대비 할인해서 판매를 해본 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성수기에서는 10% 내외? 네, 성수기 때는 한 10% 내외인데 저희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데이터는 그 작년만 해도 사실 성수기 때는 거의 뭐 5%도 할인을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근데 지금 아마 그 골프장에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많이 줄었죠. 예, 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네. 지금같이 성수기에도 사실 주말에 가격이 뭐 2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20만 원이 넘어가는 좀 비정상적인 가격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거의 골프장의 주차장에 한 3분의 뭐 1은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프장도 점점 더 이제 수익화에 대한 그 부분을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좀 속된 말로 그 배짱 장사, 그러니까 나는 네. 뭐 가격 올려도 다 팔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했다면 한 올해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랑 하반기가 또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 제휴하는 속도도 네.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성수기 때도 내년 정도 되면 한 뭐 10에서 한 20%까지도 그 뭐 완전 뭐, 예 완전 임박한 뭐 3일 이내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한테 빈 시간을 맡겨서 팔게 되면 뭐 수수료 관계나 뭐 그런 수익 나누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뭐 대표님 좀 밝힐 수 있으세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좀 민감한 정보이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 A 골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B 플랫폼이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B 플랫폼이 사실 올해 초부터 이제 골프장에다가 그 예약 수수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앱에서 이제 결제를 하고 나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골프장은 그 후불이 좋냐 선불이 좋냐 했으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더 낮은 금액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골프장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이제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할인율이 한 40~50%까지 갈 때는 네. 거기서 한 10%를 붙여도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정상가 대비 싸니까 충분히 그 흡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고 비수기 때는 그 할인율 자체가 좀 높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응해서 한 1에서 한 2% 정도의 수수료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성수기 때 예 성수기 네. 때 그 괜찮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 B라는 플랫폼에서는 이제 골프장들의 이제 예약 수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A 골프장 역시도 그 B 플랫폼과 제휴를 끊고 이제 저희 쪽으로 그 제휴를 맺은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정사는 고객한테 수수료 플러스 그린피 그린피를 예. 합쳐서 차지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린피 100%를 그대로 골프장에게 돌려주는 그리고서 실제로 골프장에서는
그 거기에 따로 마진이나 뭐 이거를 우리한테 수수료를 주는 개념은 아니네요. 없습니다. 아, 예. 현재까지는 그런 거예요? 모든 예. 모든 골프장에서의 그 플랫폼 이용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었어요. 아, 예. 저희와 제휴돼 있는 구장들하고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커머스에 한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휴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의 예약 방식은 뭐 그 골프 예약 플랫폼들 아마 많이 이용을 해 보셨겠지만 뭐 대표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야.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네. 카오 골프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어디 무슨 골프죠? 또 유명한 제 그 엑스 골프 사갔죠. 예.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예약만 하고 골프를 예. 치고 나서 이제 결제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뭐 땡처리로 거기도 가끔씩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거기는 이제 메인 비즈니스로 타임딜 커머스를 할 수는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은 골프장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거기는 노쇼가 있지만 저희 쪽에는 노쇼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선불을 받아놨고 취소 불가 상품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안 온다 해도 이미 우리가 디파짓을 잡고 있기 때문에 노쇼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네. 노쇼라는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는 그 얘기인즉슨 더 많은 할인폭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휴 구장을 늘리고 늘리면 늘릴수록 더 소비자에게는 더 매력적인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한 대표님 그 이게 그 골프 관련된 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네. 뭐 카카오 골프나 저는 엑스 골프는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카카오 골프 뭐 이런 예약으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뭐 타임딜이든 커머스를 확장해가는 사업 전개 방식이 나은 건지 아, 예. 아니면 예, 타임딜 하면서 예약으로 가는 방향성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약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 가면 항상 예약할 수 있다라고 예.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면 오, 가끔 봤는데 타임딜로 들어왔네? 오, 괜찮아 하면서 구매하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네.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 부분이 그 시대와 그 네. 타이밍의 문제라고 사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돌이켜 보면 이제 데일리 호텔이 만약에 국민 소득이 만불밖에 안 될 때 나왔다면 과연 뭐 반값을 해주든 70%를 해주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골프 시장도 만약에 한 우리가 2004년 정도에 국민소득이 뭐 2만 불도 안 되던 시절에 저희가 대뜸 나타나서 어차피 이거 버려지는 디오프니까 우리가 80%까지 할인해서 팔겠다 한들 사실 골프장 입장에서는 뭐 지나가면 빵원이니까 그래 팔아봐라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 자체도 사실 그때 당시엔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골프라는 스포츠는 유일하게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유일한 스포츠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골프 시장이 지금 뭐 그렇게 그 성장 전망을 좋게 바라보지 않는 분들도 많은 지금 네. 현재이지만 네, 국민소득이 만약에 후퇴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골프는 계속해서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고 대중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호텔이 그랬듯이 뭐 대학생과 뭐 20대, 30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가듯이 골프 시장 역시도 가격 민감도에 그 높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저희 같은 그 선결제를 통해서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딱 타이밍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약간 질문,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 전반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예약부터 커머스로 확대해 나가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그 타임딜 커머스부터 해가지고 예약 시행까지 진출하려고 예, 하신다고 왜냐면 이게 더 큰 시장이 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이게 더 나을 수 있다 예, 예. 그게 저희가 궁금해서 그렇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아까 그 네. 방금 송만 네. 대표님께 말씀드렸던데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약만 하고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후불 결제를 의미를 하잖아요. 예. 예약을 하고 네. 이제 가서 나 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결제하는 지금의 네. 가장 네. 호모란 방식. 그러면은 선결제를 하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골프장 입장에서 더 높은 할인폭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타임 커머스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예. 타임들이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선불 결제에 익숙하게 되면서 예약까지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저기 그 골프장 입장에서는
그 단순하게 예약하고 후불 결제하면서 예약 취소 노출 나올 때 대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 네.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이 좋아하니까 그 이런 그 커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약으로 가는 게 맞는 프로세스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골프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UX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요. 예, 예. 예. 그 배민도 그렇고 네. 뭐 계속 누차 말씀드린 데일리 호텔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그 타임딜 커머스가 나쁘다고는 아무도 상식적으로 생각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인프라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버려질 거고 네. 팔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그 평균값에 대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왜 이 타임딜 판매 방식이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배민이나 뭐 데일리 호텔 몇 개의 산업군에서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인프라 친화적인 그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객 그러니까 일반 엔드유저 친화적으로 뭔가 마케팅을 펼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희는 인프라라는 기초 자산을 놓고 그걸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해야지만 이 인프라가 저희한테 계속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줄 것이고 그게 완성이 돼야만 가격 그 메리트를 고객한테 전개를 그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한쪽에 지금 골프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자 일반 사용자들은 우리 그 빈 시간을 좀 싸게 쓸 수 있려고 하면 타임 우리 커머스를 하려면 어떻게 지금은 이용해야 되고 앞으로는 뭘 당연히 어떻게 이용하면 된가요 지금? 아 예. 그 저희 서비스에서 네. 이제 그 예약 같은 것들을 걸어놓으면 이제 빈 시간 때 그 매력적인 금액이 나왔을 때 푸시 알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티마트 점 티마트 예, 앱에서 티마트 앱을 다운로드 예, 해야 되나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 외에도 예. 사실은 이제 그린 스캐너라는 이름으로 골프장의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빈 티오프가 나오면은 이제 제공을 하는 서비스 그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골프장에 이제 남은 티오프들이라든가 내가 이제 가고 싶었지만 못 잡았던 티오프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 그건 제휴는 되지 않았지만 예 맞습니다. 스캔을 해가지고 예, 일종의 매크로고 그런 비슷한 기능으로 예. 들어가서 쭉 야 이건 매크로인가 뭐라고 해야 되죠? 크롤링 예, 크롤링 하는 거죠. 예. 크롤링을 해서 아 빈 게 있구나. 그러면 알려주는 서비스가 같이 들어 있었다. 예, 예. 아 재밌네요. 예. 네. 지금은 조금 정비 중에 있긴 한데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대부분은 다 그 우리 티마트 앱을 통해서 한 게 하루에 한 개 정도를 예,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저 코로나 때 이제 골프 시장이 이제 젊은층 MZ를 중심으로 확 늘어날 때 이 서비스를 바꾸셨다고 했잖아요. 예, 피봇하셨다고 예. 했는데 뭐 열 몇 번 피봇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걸 해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는 좀 SNS 쪽을 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 SNS라든가 뭐 위치 기반 SNS 같이 그때 당시에 조금 예. 좀 캐주얼하게 많이들 하려고 했던 서비스를 이제 뭐 생각날 때마다 이제 거의 막 개발을 했었고요. 네. 뭐 저 역시도 이제 개발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학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개발 지식 익히고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개발도 하고 했었고요. 그때 이제 많이 느꼈던 게 그 레슨런을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내가 이런 서비스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을 그때 많이 배웠고 네. 두 번째로 동반자 매칭 서비스로 해서 사실은 그 구글 스토어 전체에 있는 앱 중에서 이제 매출 순위 200위 안까지 진입할 정도로 굉장히 그 핫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예. 그때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주 큰 레슨런을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시장 규모가
그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스케일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골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뭘까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는 시장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장 큰 그린피 결제 시장이 분명히 이제 그 후불 결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전제로 이 서비스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일종의 뭐 그 타임 커머스라고 하더라도 골프 관련한 플랫폼인데 사용자가 보기에는 뭐 예약을 해주는 플랫폼인데 골프장이 보기에는 내 거를 팔아주는 플랫폼이 될 텐데요. 경쟁자들이 너무 세거든요. 네. 예, 뭐 우리 엑스골프는 결국 사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골프존. 아, 골프존한테 갔어요. 네. 아, 맞죠. 제 기억이 틀린나? 그 손바뀜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업데이트 네. 했던 거는 그 창업주께서 다시 이제 사 오신 아, 걸로 그래요? 예 네. 거기까지는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무튼 골프존도 있고 예를 들면 골프존도 비슷한 서비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카카오 골프도 있고 예, 엑스 골프도 뭐 갖고 있고 또 왜 그 저거 만드는 그 캐디들이 쓰는 그 화면 만드는 회사 이름 뭐죠? 스마트 스코어. 거기도 예. 비슷한 거 또 생각하는 걸 예 예 그쵸 예. 그 너무 다들 돈도 많고 예, 자본력도 센 회사들이라 우리가 이거 좀 게임이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이 아,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게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배민이 나오던 시절에 사실 도미노 피자나 미스터 피자나 이런 앱을 만들지 못할 걸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자본도 많고 요식업에 훨씬 오래 있었던 공룡기업들이 왜 과연 배민을 못 만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오픈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미노 그 오너인데 대한민국 시장에 내가 배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스터 피자도 그리고 피자헛도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 피자들을 다 커버를 이제 내 플랫폼에서 팔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아이러니가 저는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가 전혀 골프 쪽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 우리는 이 시기 이 타이밍이 맞고 대중들이 가격 민감도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골프장에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타임드 커머스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제 들어올 수 있지 당연히 들어올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골프 업계에서 인프라도 뭐 골프장도 몇 개를 갖고 있고 뭐 스마트 스코어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대뜸 그 골프장들 하나하나 접촉해서 다시 우리 타임드 커머스로 팔아볼게 한다고 한들 이미 아까 말씀드린 사실 그 A 골프장이 제휴를 끊은 곳이 그 카카오 골프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 자본력이 오히려 많다는 부분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듯이 이런 그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직까지 보면은 한 건 두 건 타임커머스 딜러는 이게 충분히 좀 그 성장 스피드가 나오고 예 맞습니다. 뭐 스케일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하세요? 솔직하게 이제 복귀를 네. 해보면 네. 올해 그러니까 2024년은 한 반 박자 정도 좀 한 박자 정도 좀 빨랐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좀 더 무리하게 그 엔드유저 대상으로 좀 마케팅을 해서라도 이 수치를 좀 더 올릴 수는 있었겠지만 네. 그 여기서 홀드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다듬으려고 의사결정을 한 이유가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골프장에 대한 그 인기는 좀 식어가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빠져나간 대중들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서 정비하는 시간이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게 한 뭐 25년도 빠르면 뭐 상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네. 내년 적어도 하반기부터는 다시 좀 가격 민감도가 있으면서도 골프를 즐기고 싶어하는 대중 문화가 좀 더 피어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